1편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테크니컬한 베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요 빈티지가 껴있네요. 오늘은 1편이고요. 펜더 재팬의 2023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재즈 베이스 에이지드 컬러 모델입니다. 이 에이지드 컬러 모델이 이제 약간 좀 바랜 듯한 그런 색상을 좀 재현을 해내려고 한 그런 시리즈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기탐에서 기타 모델로 했었어요. 기타 모델로 미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은 베이스 모델로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 최근에 썼던 기타는 대부분 시그니처가 많았었고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했었어요.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에서 2021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레이트 60 재즈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60이고요. 레이트 60 재즈 베이스는 76점이 나왔네요. 60이지만 70 같아서 좋다. 발라드에 특화된 프리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플러스 재즈. 그리고 트레디셔널 60 재즈 베이스 로스티드 넥 모델은 75.5가 나왔네요. 소리도 잘 익은 베이스, 아는 듯 모르겠는 60 재즈 베이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썼던 것 중에는 두 개가 트레디셔널의 영역에 있었고요. 최근에는 아티스트 시리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60 재즈 베이스, 이 말씀드렸던 에이지드 컬러 모델인데, 이 에이지드 컬러가 어떤 모델 색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두 가지 색상 옵션으로 나옵니다. 에이지드 쇼우드 그린 메탈릭 오늘 하는 모델이고요. 에이지드 다코타 레드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둘 다 약간 그 바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이 바래서 깊이감이 좀 느껴지는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에이지드 컬러 모델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68만 9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117.5cm, 무게는 3.7kg고요 두께는 39+2mm입니다 12프레트 뜰에는 82mm, 베이스 우드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에 메이플 U쉐입 넥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본넛에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게이지는 045105 게이지 들어가 있어요. 너트 너비는 38.1mm,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빈티지 프렛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2볼륨 원톤이죠. 4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컬러는 오늘 건 쇼우드 그린 메탈릭. 네, 뭐 계속 그 하이테크 베이스 하다가 이거 하니까 스펙을 읊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뭐가 없네요. 너무 잘하는 스펙들이라 들을 것도 뭐 빤하죠.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네, 톤 올리고 앞에 픽업이요. 반가운 1펜 소리 DPO입니다. 네, 톤 내리고 픽업 두 개요.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네, 슬랩 들어볼까요? 공간계
드라이브. 드라이브 잘 먹을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좋은데? 그러면은 펑크로 한번 야. 반주 들어볼게요. 잘 들어왔습니다. 네, 승채 씨부터 한줄 평 드릴게요. 아, 네, 제 한줄 평은 요즘 사람이 옛날 옷 입은 느낌입니다. 아, 좋습니다. 약간 뭐랄까 그런 거죠. MZ 세대인데 그 약간 부모님 세대의 그런 레트로 감성을 좀 옷으로 그냥 입어본 느낌. 사실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빈티지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네, 저는 이게 좀 그런 느낌, 익숙한 느낌. 늘 그냥 팬더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뭐 예상이 가능한 그 범주안에 있죠. 친구 같은 사운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프렌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프렌더. 네. 프렌더. 네, 프렌드 플러스 팬더. 아, 장명 센스 아주.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평균은 77점입니다. 우리 그 전에 했었던 2021년 뉴트 트레디셔널 모델들이 76, 75.5, 77, 뭐 비슷하게 70점대 중후반에 포진되어 있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1펜의 네, 트레디셔널 6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아주 괴물 같은 베이스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저 처음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래 같아요. 고래. 그치. 고래인데 아, 그 머리에 그 뿔 달려 있는 고래 있죠. 바닷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어, 일각 고래. 어, 일각. 아, 일각 고래. 네, 뭔지 알죠. 딱 진짜 고래 같이 생겼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고래 6현 베이스. 어, 브랜드는 아이바네즈입니다. 네. 네, 아이바네즈라서 6현이지만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저 생긴 거 치고는. 그래서 6현을 좀 꿈꾸셨던 분들. 아, 근데 6현 뭐 빡세요. 어, 아, 너무 어. 시작하기가 어, 쉽지 않은데 진짜 그래도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관심 있으셨던 분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